야 이쁜데? 근데 위에 이쁜데? 위에는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걸 잠그고 나온 이유가 있어. 아니 진짜 이거 방송 불가야. 나쁘지 않아. 목걸이 하나 사주고. 모델 같아. 진짜 거짓말은 진짜 모델 같아. 진짜 근데 멋있어. 룩북에 있는 마스크도 모델 같지 않아? 선생님 잠깐만 저 이거 와주시면 안 돼? 이리 와주세요. 제가 살짝 그 영국 락밴드 느낌 내려고 일부러 여자 옷을 입혔거든요? 근데 이 느낌 있지 않아요? 여기 퍽페인 거? 아 진짜 난리 났네요. 저희가 오늘 동묘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긴 왔는데 대충 예상은 가는데 오늘은 어떤 무대에서 중요한 게 노래도 중요하지만 비주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패션의 고수를 만나서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 서야 되니까. 그럼 멤버들 서로 코디해주고 그러기도 하나요? 공연 때는 뭐 그렇게 옷도... 서로 잘 받아들이진 않는데. 네. 그럼 누구 주도하에 코디해주세요? 네, 세훈이가 하는 것 같아요. 제 킹콩의 코디이신 거네요. 메이크업 담당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한테 뭐가 고민이세요? 저희가 이제 네. 무대에서 예 스타일링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을. 근데 예,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뮤직비디오를. 근데 다 되게 잘 입으셨던데? 그거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스타일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구만. 네, 또 저희 스스로 이제 네. 꾸미는 이제 능력이 조금 네. 부족하지 않나. 좋아요. 제가 또 화각적 퍼포먼스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 제일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 오늘 뭔가 그 패션적으로 제가 많이 꾸며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대가 되시나요? 두려워요. 왜요? 왜요? 너무 파격적이 될까 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살짝 좀 파격적일 수도 있어요. 오늘 패션 점검 베스트 워스트.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볼게요. 제 생각에는 세훈님하고 서원님이 베스트 둘 중에 한 명이 베스트야. 맞아. 오늘 잘 입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 슈즈가 뭔가 마음에 들거든요. 저 바지와 슈즈의 조합. 저는 세훈님을 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더 컬러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베스트가 아니라 네. 워스트. 워스트. 이렇게 힘든 시연을 주신다니. 한 명만 골라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워스트가 되신다면? 집에 갈래요. 어필 시간 있나요? 네, 어필 시간 있습니다. 있어요? 너 많이 불안하구나. 많이 불안합니다. 제가 원래 이 텐션이 아닌데 약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워스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신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네. 이렇게 좀 네. 네. 수리적인 변화를 네. 위해서. 원래는 되게 잘 꾸미시는 분인데 원래 되게 댄디하게 남친 룩. 그치, 믿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요? 네네네. 그럼 스스로 이제 워스트가 되시기를 자칭하셨으니까 그럼 워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나란히 해주셨네요. 베스트 드레서, 워스트 드레서. 네, 좋아요. 사진 한번 그러면은 도전해보고 싶은 룩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액세서리로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진짜 옷 스타일링 잘하시는 분들은 기본만 입어도 액세서리로 잘 꾸미는 게 되게 멋있게 입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액세서리 기회를 드릴게요. 어필할 기회를. 어필할 시간 있나요? 네. 저는 나플락풀 걸리는 옷으로 히피룩 같은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확실하시네 취향이. 나플락풀 히피룩. 네. 약간 요새 많이 떠돌아다니는 약간 그런지로? 아 그런지로 또 알아보고 오셨어. 그런지 룩이 근데 뭐야? 아 왜 있잖아요 키드밀리 딘드밀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제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변신되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갑시다. 갑시다. 모두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면서 네, 가자. 여기 와본 사람. 저번 주에 다 같이 왔죠. 네. 쇼핑하러? 지금 네. 좋은 거 건졌나? 하나도 못 건졌어. 왜?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사실 보물 찾기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필요하거든. 맛있게. 와 냉커피다. 오. 어이구. 오. 갑자기요? 오. 이렇게 선물을 주시다니. 아까 냉커피다 그런가?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나 안 줘? 아, 나 상남자야. 나 이런 경우 처음 봤어. 보통 이러면 이러거든. 혹시 누구 아니세요? 팬카페. 뭐 찍는 거예요? 물어보고 진짜. 용돈 다 말한 다음에 이거 마시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가씨 이거 딱 바로 주고. 아가씨. 완전 상남자야. 남자 중에 남자. 다시 한 번. 이거 어떻게 리액션 좋게 해야 돼요? 살짝 지금. 아 시원하다. 구수하다. 여기 찍어. 여기 찍어. 번데기. 우와 이거 화채야? 아, 진짜요? 유튜브에 나와. 유튜브에도 나와. 아 진짜요? 그럼 많이 나와. 유튜브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어 진짜요? 한석규 씨하고 영화. 한석규 씨? 한석규 씨랑 영화 찍으셨어요? 그래요. 대박이다. 남산에서. 아 이거 참 너무 웃긴다 지금 다 아무 말 할 줄 모르겠어 가만히 있었어. 저 수박 사주세요 피디님. 수박 천 원이래. 천 원만. 정무시구나. 소감이 어떠세요? 삥뜯긴 소감 어떠세요? 저도 먹고 싶어요. 삽이 뜯으면 어떻게 삽이를 뜯으면. 피디님도 드시고 싶지? 다 계획이 없는 신기한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이제 오 어, 여기가 이제 뭔가 고를만한 데가 이제 살살 나타나는구만.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DM 빈티지? 개쩌는 동네인지. 여기 가보자. 와 여기 건재 거 많다잉. 우와 와우. 어 느낌 있어. 느낌 좀 있다. 봐봐. 어 근데 그 방금 와. 제스처 좀 되게 래퍼 같았어. 내 스타일인데? 어. 내 스타일이야 이거 갑자기 내 스타일. 어 매워. 내가 원한 히피리 이런 거였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건데. 아 많은 어? 시도를 해보죠. 아 근데 하늘하늘이 없어. 근데 이거 가디건으로 갈래 그러면? 네. 어 네. 어 이거 이거 입을래? 네. 유동이가 저거 위에 거 저거 입고. 그래서 머리 빡빡 밀고. 어, 난 이쪽인데. 이거 뭔데? 나루토? 그 나루토 아들인데 보루토라고. 진짜 씹덕이다 어제. 진짜 씹덕이야 진짜. 컨셉 유지하려면 말하면 안 되는데. 어. 진짜 컨셉 뭔데? 그 시크한 컨셉이어서. 아 시크한 컨셉이야? 나 찐따 컨셉인 줄 알았어 이때까지. 오늘 사고 싶은 컬러가 있으신가요? 컬러 약간 자극적인? 항상 평소에 약간 어두운 모채색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아하 자극적인. 집에 다 똑같은 옷밖에 없어가지고. 아 왠지 검정색 옷 많을 것 같아. 감정 흰색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 감정, 집사 자기 맞아. 흰색. 왜냐면 돌돌이 해야 되니까 귀찮거든. 맞아. 아, 나 저거 여자 옷 입히고 싶지?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영국의 락밴드들 막 아, 이렇게 맞아, 맞아. 트러블 입고 막 좀 펑키하게. 아니 뭐 입어볼 순 있죠. 아 그래요? 오 적극적이야 자기. 그럼 이거 한번 입어볼래 진짜 한 번만? 맨살에? 어 맨살에. 어 뭐 입어볼 아 입어보자 한번 입어보자. 그거랑 기다려봐. 이거 좀 작으려나? 이건 맞을 것 같은데 그치? 너무 딱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딱 맞나? 그러면 이거? 오케이. 야 이쁜데? 근데 위에 이쁜데? 위에는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걸 잠그고 나온 이유가 있어. 아니 진짜 이거 방송 불가야. 나쁘지 않아. 목걸이 하나 모델 같아. 어. 아, 진짜 거짓말 진짜 모델 같아. 어 진짜 근데 멋있어. 어. 룩북에 있는 마스크도 모델 같지 않아? 선생님 잠깐만 저 이리 와주시면 안 돼? 이리 와주세요. 제가 살짝 그 영국 락밴드 느낌 내려고 일부러 여자 옷을 입혔거든요? 근데 이 느낌 있지 않아요? 여기 퍽패인 거? 아 진짜 난리났네요. 나는 이 느낌이 좋아. 영국 모델 같아. 약간 이거 게다가 지퍼도 투웨이여가지고 신을 수 있는 게 많아. 잘 고르셨네. 아니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걸 입고 다니다가 여기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러면 여기다 뭐 레이어 해서 입을까? 아니 원래 이건 이렇게 입어야 간지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일단 옮겨가자. 네 가자. 네 가자 얘들아. 야 유동아 너를 위한 거 내가 준비했어. 오케이. 봐봐. 어머 여기 이쁜 거 다 모여있네. 여기다. 여기 너가 하늘하늘한 거 원했잖아. 하늘하늘인 거 빈티지 핏. 이쁜 거 예쁘다 패턴이 진짜.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살짝 작은데 한번 입어볼래 지금? 응? 한번 걸쳐만 봐봐. 아 지금 이 상태에서 봐봐. 그 밑으로 지금 당장 벗고. 응. 난 이거 이쁜 거 같아. 어 I like it. 솔직히 어떤 거 같아? 말 솔직히 말해도 돼. 다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마음에 드는 표정 맞아? 이거 입고 와. 입으면 또 달라 얘. 근데 신기한 거 보니까 저기 남성용 핑크 색깔 플로니드 또 있어. 이거 봐봐. 자기께 여기 또 안녕 하고 있어. 우리 강은 지혁이는 난 승모가 커가지고. 승모가 커? 어 은근히 어필하시는데? 승모가 너무 커가지고. 아
오히려 좋아. 옷을 좀 크게 입어야 돼. 오히려 좋을 수 있어. 그 알잖아, 머슬핏이라고. 몰라, 머슬핏? 그러면 그거 아까 그 폴로 입어보자. 머슬핏이라 은근히 섹시할 수 있어. 리드...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이 정도는 뭐 이거랑 지금 그거를 입고 해. 어머, 얘 진짜 승모가 발달했네. 오. 어머, 여기가 딱 어, 승모가 발달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 너 운동하니? 야, 여기 저 뭐야 이거? 야, 이거 저 뭐야? 귀여워. 귀여운 총각. 아니, 나 저 제가 귀여운 줄 알았는데 승모 보고 귀여운 애가 아니란 걸 파악했어. 귀여운 애가 아니야. 승모가 많이 화가 나 있거든 지금. 화가 나. 슈퍼 머슬 남자. 이거 꺼내줄래? 나 키가 안 돼가지고. 부드러운 남자네. 어, 부드러운 남자. 아, 약간 좀 순한 맛으로 변하겠다. 연해졌다, 연해졌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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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이거 끌린다. 어, 그러네. 셋업. 어머. 어, 이거 입어봐. 바르지엘라 머티. 굉장히 예술가가 이렇게 예술을 못에다가. 너가 직접한 거 같아. 진짜 끝나고 이제 마지막 디자인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예. 디자인한테 인사 나오잖아. 아까 사장님 핏. 아, 진짜 댄스 같다. 이 책은 살짝 그 뭔가 힙합. 그 뭔가 스냅파에 나오는 힙합, 전통 힙합 그 패션 느낌이 있거든요. 그 올드스쿨. 오케이, 이미지고 살짝 편하게 홍대의 외출복이고 이거는 무대할 때 간지를 뿜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 셜록 홈즈 좋아. 일단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뭔가 후다다다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 멤버별로 다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룩을 완성해보았어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오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뭔가 무대에서 자기 패션을 통해서 존재감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킹이 되보도록 그런 킹이 되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